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참 먼 곳에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온 이용학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성이 통해서 지금도 사역이 가나로부터 시작하여 부키나파소를 거쳐서 올해 말리에 저희들이 두 개의 가정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이 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같이 했는데 한번 큰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 뒤에 앉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아직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그 아버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금까지 29년을 잘 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전에 보내시고 오래전부터 우리 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물심양면 애썼던 것 주님께서 그 종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섬기는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만갑절의 축복이 영적으로 붕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설교를 저희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오기 전과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후의 삶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왔던 언더도 선교사가 조선의 땅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 땅도 참 어려운 것은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프리카도 바로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희들이 읽었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우리 모든 개인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건 아버지가 우리가 술주정뱅이건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에서 내 세대에서 정말로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그 변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아프리카 땅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974년 우리 엑스폴로 74 때 여의도 광장에 우리 모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했던 기억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때의 주제가 나는 찾아내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의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셨고 김정아 목사님이 통역하시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면 좋은 거라고 해서 저도 뭣도 모르고 일어났는데 일어났던 사람들은 앞으로 선교사로 꼭 가야 된다고 하는 서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선교사로 지정하여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제가 이 우측 다리가 사고를 당해서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 말하기를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우리 교목의 생각이 나서 그때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자리에 한번 와 보라고 초청했던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준비한 프로미스란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의 하나님 앞에 반응이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가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제가 가야 될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베일러 대학에 스칼라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좀 도망다니면서 편하게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프리카를 가는 게 뜻입니까? 아메리카를 가는 게 뜻입니까? 알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금식입니다. 제가 금식을 5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저한테 금식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때의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니느웨였으나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원하는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접어놓은 것이 지혜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인승차해서 간 땅이 니느웨 땅입니다. 이왕 갈 바에 바로 지금 순종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제가 금식을 끊고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강남에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를 다 팔았어요. 왜? 여기 보니까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You leave your country, people, father's household. 이 말 뜻은 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뭐 찌꺼기 놓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팔아야죠. 뭐 다 팔았어요.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아프리카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파송이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국의 제2라고 하는 선교회 큰 선교단체에 훈련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간사가 저한테 인터뷰하고
이제 시험을 본 후에 뭐라고 결론이 났냐면 당신은 성격이 급하고 완악해서 선교사의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30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격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울보다 나아요. 근데 거기서 이 저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격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 아, 미국 가서 공부나 해야겠다. 해서 이제 청량리에서 걸어서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등어리를 탁 칩니다. 누군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너보고 가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복음 속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고 단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유 배달하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노가다도 가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쓰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가나 땅을 이제 갔는데 그때 도착할 때가 깜깜한 밤입니다. 그때 내렸을 때에 아프리카는 전기불도 잘 안 들어와요. 때로는 제가 이 미국 땅 와서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온 거 보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기 와서 하루에 샤워를 5번, 6번 하는 것은 거기에 물이 없는 터라 여기 오니까 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아프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의 깜깜한 밤에 사람들도 깜깜하더라고요. 왜 까만 사람입니까? 까만 사람 안 무섭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릴 때 전기불이 안 나오니까 호롱불을 켜고서 이민국을 통과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는 다들 나한테 덤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갖다가 혁대를 빼가지고 이 짐을 갖다 다 해갖고 꽁꽁 붙들고 있었어요. 왜? 훔쳐갈 것 같아서. 그리고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캄캄했습니다. 캄캄할수록 빛은 더 밝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지금까지 그 하나님 책임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언약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는 돈 꿀 데도 없어요. 왜 저희들의 사역이 시골 사역이 되다 보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살다 보니까는 돈 꿀 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말씀은 제가 아프리카 땅에 발을 내딜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저희들의 선교의 바로 지도와 같았습니다. 그때 갈 곳을 알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양지 사역이 아닌 음지 사역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지가 있으면 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양지를 좋아합니다. 양지는 더 편하고 우리가 음지는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음지 사역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빌리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저희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쫓아가야지요. 할렐루야. 가서 그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양양 꿈꾸름 이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양양 꿈꾸름. 네, 이제 마피카 말을 잘하고 계십니다. 누가 가나 사람이 묻거들랑 이 동산교회 가나 선교사 있다고 하면 한번 원주민만 물어보면 양양 꿈꾸름 그다음에 하나님을 웅양 꾸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웅양 꾸뽕. 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양양 꿈꾸름을 갔는데 그 마을이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마을에 그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접근을 했었는데 결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떠난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서 우리가 갔는데 그들이 물을 갖고 오는데 이 물이 이 질그릇에 투박한 질그릇에 물을 담아 갖고 온 거예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계절이 사계절이 아니라 이 두 계절이에요. 비가 오는 우기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건기철인지라 거기에 물이 다 말라서 이들이 갖고 온 물을 봤더니 그 질그릇 속에 지렁이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렁이가 왜 들어있었냐면 도라모 통에다가 우리가 그 물 떨어지는 그 처마 밑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놨던 드라마 통이 물이 담아져 있는데 이 물이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지렁이가 살게 돼 있던 거죠.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골려주게 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갖고 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빨간색이었어요. 까만색도 있어요.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왜?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요. 우리 곁에서 나를 돕는 자가 성령님이신데 아무도 내 곁에 있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제 옆에 함께 늘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이걸 드시고 우리가 제가 마셔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야 한국에 남자들 토룡탕 못 먹어서 난리야. 아니 제가 토룡탕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1988년경 한번 그 한번 펴보시면 압니다만은 그때 우리나라가 토룡탕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어떻든 간에 그 많은 남자분들이 좋아했던 토룡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오리지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지렁이 물을 씹었습니다. 씹었더니 입에서 터지는 거야. 터지겠죠. 그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하면서 자랑할 게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어떠한 고난이 그분의 고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고난을 제가 물을 다 씹어서 마셨더니 온 집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도 왔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물을 자기들이 싸갖고 온답니다. 지금도 싸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선교사에 가면 우리가 이 채소를 씻을 때도 수돗물 갖고는 안 씻습니다. 미국 선교사는 수돗물에 안 씻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미네랄 워터 가지고 야채를 씻어요. 그릇도 이렇게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보채시나 자기와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가 예수의 말을 얼마나 말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와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먹었더니 추장이 제일로 좋아해요.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 손에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코카콜라가 아이스박스가 들려있고 커피가 들려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손을 넣지 못하는 선교사와 우리가 먹는 물에 마시지 못하는 선교사에게는 절대로 교회 문을 열어주지 마라.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셨기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성교와 결혼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저한테 말하기를 성교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 부인이 다섯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29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번 주에 오시면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 편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갔더니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붕을 하고 그 밑에다가 대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49명이 아프리카에서 첫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성령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따라갈 때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바로 성령은 우리가 심령의 맵을 받아 예루살렘에 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방각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자랑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북쪽 지역에서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하여 11,500명의 순교자가 나왔으며 13,000개의 교회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인원이 11,500명은 어느 한 마을은 얘들이 와서 불을 질러가지고 죽은 사람이 숫더미처럼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마지막에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뭘로? 순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 거기에 늘 방해하는 세력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지요. 사탄은 늘 선교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우리가 1년에 아프리카에서의 말라리아로 100만 명이 죽어갑니다. 단일 그 병 하나로.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빌리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왜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전에는 도시에 있다가 주일날만 차를 타고 가서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예, 너희들의 양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 옆에 목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랑 상의했어요. 여보,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갈 때만 해도 큰아이가 3살이었고 천국 갔다 먼저 간 아이가 100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아이들이라도 어느 정도 크고 가지. 막내가 100일인데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물도 안 들어오는 데서 우리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 이 시골 생활은 힘든 것이 그렇게 질병을 통해서 말라리아가 한번 오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라리아가 심하게 오면 정말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낙엽이 그냥 한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낙엽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오늘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 교회 1년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이 거기서 불어오니까는 제 생명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수십 번 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삶은 늘 단조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밤이 일찍 어둠이 오기 때문에 일찍 저희들이 잠을 자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자다 보면은 사방이 우리가 뚫려진 이 원주민 그 정글이기 때문에 쥐 공격을 받아서 한번 쥐가 들어와서 우리 모기장에 들어오면 밤새도록 지배력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고, 제 아내는 우리가 이 흙농사를 해서 배추를 우리가 재배한다고 하다가 손에 샌드웜에 우리가 감염이 돼서 고생했던 일들. 오늘 이 아브라함이 10절 말씀에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 땅이고 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심했다고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선교지를 갔을 때에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저희 곁에 우리가 봉착하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그러한 투소와 저에게 대한 공격을 통해서 때로는 법정에 가서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도 우리가 생활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가 내게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시겠다고 늘 말씀해 주셨기에 기도에 그러한 생명끈이 없이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좋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에서 선교합니까? 돈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당신 와서 하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외에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저를 붙들어 놓을 만한 어떠한 원동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오늘 목사님이 40분 해라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막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종을 위로하시고,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이 다른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우리 식구들은 제일로 좋아했습니다. 왜?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햄버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좋겠다. 왜? 손양아 목사님은 이상한 구름만 떠도 문을 열고 문 열고 어디 주님 오시나고 봤는데 지금은 한국에 지진이 5.8이 와서 흔들어도 끄떡 안 하는 우리의 강신장은 무엇입니까? 참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막내딸이 아까 100일 때 아프리카에 가서 6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갑자기 말라리아가 심하게 와서 아프다고 해요. 우리는 아프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왜?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저는 병원에 안 갔습니다. 안 아팠어요? 아닙니다. 수백 번 아팠어요.
왜 안 갔냐고요? 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라도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지 진통제를 먹고 참았지 병원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도시로 가려면 차를 타고 두세 시간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쉬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렸는데 우리 딸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말하면 엄마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천국이 우리 딸에게는 제일 큰 소망이었어요. 저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늘 불렀던 찬양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는 재림의 찬양이었고 바로 그 재림의 찬양은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었던 큰 원동력의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재림이 얻는 복음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올라갈 자가 있고 남아질 자라고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 딸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두 시간을 거쳐서 갔는데 병원에도 별다른 약이 없이 이 아이를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아이를 갖다가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왜? 열이 43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서 막 사정을 했어요. 간호사한테 제발 좀만 앉혀놓고 약을 해야지 뭐 링겔을 해야지 오 지금 아픈 아이를 물을 갖다가 끼얹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아이만 아이냐는 거예요. 생명이냐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매일마다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치유하는데 당신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나무라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퇴근을 하고 나서 우리 딸은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천국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세 번을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 자그만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 원통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제가 팔았던 아파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지랄해서 교회를 줬고 시골에 가서 살아서 시골에 살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면 제가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실수하지 않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는 하나 있잖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외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죄 때문에 누구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죽였는데. 할렐루야.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큰아들이 병원에 또 입원을 합니다. 왜?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늘 동생과 같이 원주민들과 살았던 아이들인데 동생이 어느 날 없어지니까 너무 그 큰 아들은 마음이 무척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우리 아들은 우리 농업기술 전문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해박을 할 때도 피만 보면 무서워 도망갔던 아이들이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의료 선교사로 그냥 의료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가 말라리아에 이걸 퇴치하게 놓으라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비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은 영국 런던 대학에서 외과의사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PhD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4년 후에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리서치와 티칭과 트리트먼트 세 가지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늘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투닥하면은 제가 잡혀가고, 투닥하면은 선진들이 투소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가나는 사회주의 국가고, 그때만 해도 군사 쿠데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프리카를 떠나지 마. 아빠가 아프리카를 떠나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은 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있었는데 그 딸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음아. 그래서 저한테는 은퇴라는 게 없고 저한테는 리타이먼트라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숨이 붙어있는 한 저는 아프리카 땅에서 제 딸과의 그러한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운 시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선교의 최전방이고 저희 같이 사역하는 그 자리는 선교의 최전방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로 제일 힘든 어려운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러한 선교 현장의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나라로 흘러가 지금도 정말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들이 새로 일어날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교사역은 늘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부키나파소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사역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저를 그동안 이 섬겨줬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상말로 말하면 잘린 거지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저를 이제 그만 서포트하겠다고 15년 동안 했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보를 듣고 아프리카를 돌아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700일 작정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갔다가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더 큰 교회 연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더 큰 목사 연결해 줄 거야. 저를 파송했던 교회는 교세가 15,000명이 됩니다. 큰 교회죠. 그런데 제 생각은 하나님이 더 큰 교회를 해줄 거야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은 제 잘못된 멘탈을 깨뜨리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나만 바라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만 해도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나만 바라봐. 그것을 우리가 아프리카 말로 웅냥쿠팡 네예 엔이었습니다. 응장쿠팡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게라고 말은 오직 에니다스라는 얘기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 그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700일 하나님의 그 집회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땅이 부르키나파소 땅이었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 땅은 말뜻이 부키나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정의로운 파는 아버지 손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문 그 지도를 보면 중국 지도를 보면 이거는 천국의 천당이에요. 왜? 의로운 정의로운 아버지 집이 부키나파소니까 부키나파소는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부키나파소는 불어를 쓰는 나라고 가나는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가나는 부족어가 37개고 부키나파소는 부족어가 49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부키나파소 사역을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보여줬던 비전 새로운 랜드가 바로 부키나파소 땅이었습니다. 부키나파소를 갔더니만은 우리가 처음에 성교 우리가 거기에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에 현지인 목회자들이 뭐라고 저한테 공격을 하냐면 당신은 1년 이내에 도망갈 거다. 첫째 불어를 못해. 둘째 당신은 부키나파소의 영적인 상황을 몰라. 그런 당신은 부키나파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몰라. 말하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비전 속에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모두가 다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부키나파소 땅에서 저는 누리면서 살아왔던 삶이 그동안 16년의 삶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대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교회가 다 구석에 붙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는 것은 다 모스크입니다. 이슬람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다 구석진 곳에 냄새나는데 꾸점을 흘러는데 그런데 있는 게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가슴을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복음이 복음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 와가지고 땅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4차선 대로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큰아들이 메디컬 공부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선 그 판나머지 그 땅을 일단 대포짓을 했어요. 하고서 가나를 내려갔지요. 내려갔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는 아버지 제 등록금 가지고 이번에 땅 계약했다면서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너하고 상의하지 못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한 거니까는 거기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잘했어요. 하나님이 요 올해에 나한테 대주지 않으면 저 내년 가도 돼요. 그런데 올해 안 대주면 저는 부키나파소에 평신도 선교사로 1년을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노라.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매년마다 우리가 10만 불이 넘는 돈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사우스 햄튼에서 지금 마지막 과정을 프로페서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키나파소에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부키나파소는 우리가 사하라 사막과 접해있는 지역 나라면서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모슬렘 화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는 거의 모슬렘 화가 끝났습니다. 니제, 말리, 모리테니아, 차드 그런 나라는 모두가 거의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키나파소만 지금 국경에 딱 걸쳐서 그 일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 선교 문화 사역입니다. 모슬렘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듣자마자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가 영어 교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크리스천 컬처 센터로 우리가 초청하면 거의 다 와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들에게 컴퓨터 교실과 그다음에 리더십 스쿨을 우리가 크리스천 컬처 센터에서 우리가 가리키면서 그 통로를 통하여 복음이 그 이슬람 그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그 복음화는 참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우리가 많은 사랑과 많은 격려가 필요하며 지금 이슬람 국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가나에 있는 아셔만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서포트를 하는데 부키나파소 교회 서포트하는데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셔만 교회에 어느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따지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매달마다 얼마씩 우리가 헌금을 보내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왜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고. 자기는 정신 있는 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가 활착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씨를, 복음의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그 후에 저희들이 1년 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바톤을 쥐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를 쳐다보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이었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순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인데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그 분이십니다. 이 시티 스터드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로 있다가 무디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한번 회심한 것은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한번 회심한 것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시티 스터드는 자기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허드슨 테일러와 사역하다가 거기서 은퇴하고 영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시티 스터드를 리콜링해서 갔던 땅이 콩고입니다. 콩고에서 그가 평생 살다가 1931년 7월 아빠비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나 그 시티 스터드는 이 땅에 없어도 그가 남겨진 족적은 통하여 웨이크 선교라고 하는 큰 선교단체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의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티 스터드가 세운 웨이크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써 있는 그거를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나를 위해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내가 그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그분의 희생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인된 쓸모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롭다한 그 삶을 이제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헬라니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는 당 우리 모두는 복음의 채무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을 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만 안 쓰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쓰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드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거라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뭔가 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핸들을 거꾸로 가보십시오. 시동을 안 켜고 핸들을 해보려고 하십시오.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동을 켜고 우리가 엔진이 우리가 움직일 쓸 때에 여러분들 핸들을 움직이면 핸들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도 나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때로는 내 사역이 교만이 되지 않을까 봐, 때로는 내 사역이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잠자다가도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기도 갈 때도 있습니다. 왜? 심판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헬라로 베마투스인데 베마투스의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우리는 정금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페니시멘트, 벌을 받는 거지요. 벌을 받는 자가 있고 상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나눠지겠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복음 안에서 늘 승리하셔서 먼 훗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